저는 오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께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경제와 안보, 무너진 두 기둥을 기필코 바로 세우겠습니다. 기폐해진 인생을 보듬고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고 구멍난 안보를 세우는 일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경제다. 이것이 진짜 안보다. 피부로 느끼고 눈에 보이게 성과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불공정, 부정부패, 불평등 확실히 청산하겠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킨 모든 적폐 완전히 청산하겠습니다. 누구를 배제하고 배척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자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시스템을 공정한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모든 적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청산될 것입니다.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연대와 협력으로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국민은 상식과 정의로 통합되길 갈망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마음이 모아지길 희망합니다. 국민의 요구는 강명합니다.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 많은 분들과 하겠습니다.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 상식과 정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 이런 국민들이 주역이고 주류가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반문연대, 비문연대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겁내고 저 문재인을 두려워하는 적폐연대에 불과합니다. 저는 적폐 세력들의 어떤 연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당의 뒤에는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과 같이 가는 정치, 미래로 같이 가는 정치여야 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민과 연대하겠습니다.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은 준비되어 있고 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남, 호남, 충청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받는 지역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년과 중년, 노년층에서 고르게 지지받는 세대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반드시 해결해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깨끗해서 자랑스러운 대통령, 공정해서 믿음직한 대통령, 따뜻해서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